0403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큐로컴입니다. 큐로컴, 은는 1997년 4월에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 공급과 통신기기 및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소프트웨어 개발 / 공급을 하는 솔루션 사업과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판매하는 유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동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신약 및 백신 연구개발, 신약 및 백신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소프트웨어 개발 / 공급을 하는 솔루션 사업과 컴퓨터 주변 기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판매하는 유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대시 시중은행, 전문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의 차세대 시스템 프로젝트의 코어뱅킹 및 프레임워크를 제공한 금융코어 솔루션 공급자 대시 신약 및 백신 개발 사업 부문은 자회사인 주 스마젠을 통해 에이즈즈 및 COVID-19, 기타 감염성 질환의 백신, 황색포도상구균 관련 슈퍼항생제 등을 개발하고 있음 재무 대시 컴퓨터 및 주변 기기의 판매가 급감하였으나 솔루션 라이선스 공급 및 금융권 이트 프로젝트의 수주 증가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원가 구조 저하 및 경상개발비 증가 등의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나 지분법 손실 감소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축소 대시 컴퓨터 관련 유통사업의 부진이 예상되나 산림조합 차세대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하나은행 전산 영무 등의 지속적 수주를 통해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8월 25일 기준 장마감 큐로컴의 시가총액은 57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큐로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40위입니다. 큐로컴의 상장 주식수는 1억 2597만 3401 흔두 주입니다. 큐로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큐로컴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5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0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0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9배, 28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1억 원, -45억 원, -6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5억 원, -165억 원, -131억 원입니다. 큐로컴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0번지 98%이고 유보율은 -36.6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9.14이며 전일 대비해서 18.54-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38이며 전일 대비해서 2.36-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큐로컴의 2023년 8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5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58원보다 3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5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큐로컴의 종가는 455원이며 주가가 큐로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큐로컴의 종가는 455원이